Thank you.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부천 토우의 특별전 네,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토우에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토우의 회원 지정입니다. 네, 저희 토우에는 역사가 벌써 22년이나 됐어요. 그래서 봄에 저희가 22회 토우회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차저차 사정으로 이번에 급히 특별전을 또 한 번 하게 됐는데요. 또 보니까 나름대로 저만 빼고 다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또 매회 할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요. 그때그때마다 그림이 조금씩 발전하기도 하고 또 그림의 감성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끼리는 아무튼 매번 새로운 감동으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저희 개회사에 오신 분들께 감사 인사, 회장님께서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신 백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금년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두 번 전시를 하게 돼서 적은 인원으로다가 여섯 명이면 큰 많은 인원은 아닌데 봄에 전시를 한번 넓은데 그 부천은 넓은데 역사 계절에서도 여러 작품씩 내서 전시를 하고 또 하게 돼서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과연 우리가 또 한번 전시를 이렇게 또 작품도 여섯 명 하다 보니까 세뇌 정신을 다 해야 되는데 과연 또 이게 될까 하는 우려를 했는데 우리 회원들이 그래도 너무너무 고맙고 힘을 해줘가지고서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선보여줘서 나름 뿌듯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들 이렇게 오셔서 격려해 주시다 오셔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윤순병 회장님 말씀 들었고요. 다음에는 저희 축하하러 오신 분들 격려사 한 번씩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공간을 대여해 주신 나온지는 대표님 대표님 나오셔서 격려 말씀 한 번씩 해주십시오. 도움의 회원들 특별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원들 보니까 전에 뵌 분도 계시고 뵙는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아무튼 이렇게 1년에 두 번씩이나 단체전을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단체전을 두 번씩이나 하는 거 보면은 토우의 회원들의 그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그림 앞으로 더 많이 그리시고 더 발전하는 토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항상 언제부턴가 항상 와주셔서 저희 토우에 전시하시는데 기록을 해주셔서 저희보다도 더 인터넷에서 저희 작품들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저희 김문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누가 들어야 되죠? 하여튼 축하합니다. 다음은 저희 부천 미역 소속 정명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저기 나오셔가지고 멕시코요. 네. 지금 뭐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역시 오늘 날씨도 다니기도 좋고 이런 좋은 시즌에 전시를 하게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아는 분도 있고 또 처음 보는 분도 있고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좋은 전시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토우회가 모두 여성 회원인데요. 또 한 분의 저희 특별 회원이 있습니다. 저희
항상 전시회 때 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지원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통보면은 그러니까 부천에 있는 다른 그룹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쁘게 그리고 알차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회 같아요. 그런 모임 같아요. 이게 그 여태까지 다니면서 그 불고 그 다음에 작품들을 계속 봐왔잖아요, 제가. 근데 오늘 특히 와서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이게 자기가 어느 확 잡혔구나라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림이 이제 그 기교 쪽보다는 뭔가 안정이 돼가는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아서 이게 참 따뜻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너무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그리고 1년에 올 초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보면 1년에 한 5번 정도는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너무 아름답고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어떤 모임들보다도 색깔이 정말 곱고 좋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론보다 더 좋은 말로 저희를 마음으로 지원해주시는 김지원 선생님이셨습니다. 사실 저희 토회가요 자랑할 만한 게 다른 회라고 하면 그냥 그 회라는 이 구속력이 사실은 누구 하나쯤 뭐 언제 뭐 흘릴 수도 있고 이런데요 저희는 정말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자신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언니 같고요. 제가 사실은 막내예요. 언니 같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저희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사생회 회원님, 사생회 대표로 항상 사생회랑 저희 친하거든요. 항상 한 분씩은 오시거든요. 네, 이숙자님 나오셔서 이숙자님 나가셨어. 이 자리를 피하신 겁니까? 아 그러면 여기 선생님은 네. 아니 그러면 그러면 풀립에 박형숙님부터 갑자기 대표로 네 대표로 오신 거 아니세요? 맞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악인물로 대표로 왔어요. 축하드리고요. 전 솔직히 잘 토회를 그냥 유진명 선생님 때문에 봄에 가서 그림 보고 이번에 또 본의 아니게 그림을 그리다가 또 좋은 전시를 하신다고 해서 겸사겸사 왔는데 봄보다 더 좋은 느낌을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많이 축하드립니다. 열매를 토하는 모습으로 네네. 손을 한쪽 들고 축하드립니다. 많이 네, 진짜 네 다음에는 저희 이제 다 소개해 드렸고요. 자꾸만 피하시는 분 계신데 네 그냥 부천시 예술인 한 명 대표로 오셨습니다. 제일 큰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미정 선생님 시장 후보 네, 말씀하셨어요. 부천시장 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자리에 저까지 이렇게 인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림 토우회라는 이름 안에 그 담긴 아름다움처럼요. 우리 회원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게 또 서로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그림 안에서도 또 보여지는 것 같아서 무척 행복한 그림으로 보입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좋은 전시 또 20년이 넘는 이런 멋진 모임이 끝까지 같이 가시는 모습 계속 지켜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회원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저쪽 그림부터 그림을 좀 회원끼리 걸긴 했는데요. 먼저 김영숙 회원님. 네, 감사합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에 대한 지금 아이 연자리인데 그림에 대한 설명 잠깐만. 아, 네. 아, 제가 올해 2월에 저희 딸이 저에게 예쁜 아기 손녀딸을 안겨줬어요. 그래서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해서 좀 더 우리 아기를 예쁘게 표현해 볼까 해서 요 자라는 성장 과정을 그려서 나중에 우리 아기한테 좀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리원에서 조리원 선생님이 목욕시키고 이렇게 간신히 뒤에서 이렇게 맞춰서 앉아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주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조리원에서부터 예방접종 하러 갈 때 또 100일을 맞이해갖고 또 제가 마침 100일 때 참석을 못했어요. 너무너무 우리 애기한테도 미안하고 딸한테도 미안해서 뭐 이제 100일 사진을 남겼고 이제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고 시원해지니까 또 우리 딸은 아기를 데리고 또 카페를 가더라고요. 카페에 가서 둘이서 즐기는 모습 너무 예뻐서 해봤고 이렇게 목욕하고 난 후 우리 애기 너무 예뻐서 표현해봤고 앞으로도 이렇게 성장 과정을 조금씩 이렇게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아기가 컸을 때 선물로 주면은 좀 더 아기한테 좀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주제를 이번에 아기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쪽 옆쪽 그림부터요. 네, 공석숙 회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공석숙입니다. 제 나름대로 매 해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제가 스스로 혼자서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을 저도 봐서 너무 좋아요, 기쁘고 그래서 몇 점을 내긴 냈는데 좀 게을러갖고 올해는 좀 많이 게을러갖고 다음 연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엉금숙 회원님. 제 그림은 제가 그 풍경 쪽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도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뭐 강원도 뭐 그런 풍경을 주로 많이 해서 그리는 편인데요. 아, 자. 네, 보시고 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묘조물 준비했어요. 묘조물 준비해갖고 저기 빨래 널린 거는 파주인데 제 고향이 파주인데 유치물해지를 갔더니 빨래가 널려 있는 곳에 굉장히 정겨워서 그거를 사진으로 남겨갖고 와서 그렸고요. 그리고 코스모스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단양으로 사생을 갔었는데 항상 지금 요때쯤 된 것 같아요. 그 코스모스 그 맨드라미도 피고 그런 풍경이 너무너무 정감이 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그리려고 그냥 뽑아 해놨던 건데 이번에 전시하면서 길가에 보니까 맨드라미들이 많이 피어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계절에 요걸 선택해서 그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그야말로 어제 완성을 했어요. 따끈따끈하게. 근데 제가 그려놓고 보니까는 선택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처리 지금 맨드라미 처리돼서. 그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이쪽에 복사꽃이요. 한 번도 안 그려봤어요. 부처님 이제 복사꽃 도장인데도 그래서 복사꽃을 그려봐야겠다 해서 봄에 조금 그렸고 옆에는 뭐 진관사 사생을 가가지고 진관사 기록에서 그날 그려서 그 다행히 그날 그 완성에 대해서 그때가 오늘 전시하겠습니다. 리조를 조금 출품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혜민 회원님이 오늘 못 오셨어요. 여기는 어비 계곡이고요. 여기는 여름에 해바라기 그리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작품인데요. 여기 토분이 있는 풍경, 이분은 제가 네, 여행 갔을 때 아람브라 궁전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토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막 이끼가 껴있고 그래서 사실은 사진은 많이 찍었지만 제작품 하나 그려봤고요. 네, 이분은
당시 여행 갔을 때 길가에서 고양이 만났는데 뭐 저렇게 가만히 모델을 해주겠다고 저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봤고요. 저 옆에 작은 그림은 작은데요. 제가 만화처럼 한번 시도해봤어요. 저게 제목이 크크크인데요. 카페에서 친구들 만났는데 제가 좀 유머를 하거든요. 제가 한마디 했더니 저렇게 웃어서 제가 그 행복했던 순간을 사람들이 그래서 저거보고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저렇게 웃냐고 그러는데 잘 못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김현희 회원님 오셨네요. 아, 그러게? 아, 내 그림이 안 그렸어. 아, 요거 그냥 했어. 이거 같이 색깔을 맞는 게 좋다고 하셔갖고 그걸로 고정했어요. 지금 자기 그림에 대한 네, 거 그림 잠깐 설명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숨가쁘고 숨차지만 자기 그림 거 좀 설명 좀 해줘야겠네. 소통이 안 되고 있어. 아니 너무 바뀌고 급하게 와. 뭘 설명을 해야 되는지. 아니 자기 그림. 자기 그림 어떻게 그리게 되었나 설명하는 거. 네, 이제 해바라기요. 제가 해바라기를 좀 좋아하게 돼서 그리기도 제가 정밀을 못 저기 정밀하게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냥 해바라기처럼 환하게 그렇게 살고 싶었고요. 저 계곡은 좀 덜 된 건데 그림을 바꾸라고 새로 보냈는데 그걸 안 걸었네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들판에 어디서나 그냥 눈보라색에서도 잘 크는 그리고 저게 어디서나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건 항상 저 그림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아 그리고 저 계곡 그림은 제가 좀 덜 그린 상태에서 해서 그림을 좀 교환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니요 덜 그려졌어요. 위 저부터 내려오는 데 그리고 저기 이제 두 개, 세 개를 하던 처럼 맨 처음에 한번 시도를 했던 건데 제가 그림을 그 뒤로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수시 저걸 해서 갖다 놨는데 도저히 안 되겠길래 다른 그림을 보냈는데 그냥 저기다가 저렇게 해놨네요. 네, 좋습니다. 저분도. 수고하셨어요. 네. 덜 그리셨어요. 아, 원래 저기 산을 저렇게 안 그리는데 저거는 경법 이제 처음에 한번 시도를 해봤던 거죠. 근데 급해서 일단 갖다 놓고 다른 걸로 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걸 좀 보냈는데 교환이 안 됐고 저게 완성인 채로 걸려 있네요. 죄송합니다. 의사 소통이 잘 안 됐어요. 저하고. 네. 그럼 이상으로 토우의 특별전 개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